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짝짝짝짝짝 간다. 고래는 내 친구.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네요. 괜찮아 뽀로로, 이번엔 잘해봐. 좋았어, 이번엔 회차. 히야! 히야! 어? 공이 바다에 빠졌네. 어떡하지? 걱정 마, 난 수영을 잘하잖아. 그래도 조심해 뽀로로. 알았어. 짝짝짝짝짝 간다. 잘했어. 이제 돌아와. 그래. 알았어. 너 정말. 또 물에 들어가 버렸네. 정신없이 물고기를 줬던 뽀로로는 그제서야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긴 어디지? 섬이다!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구해줘, 얘들아! 넌 누구니? 난 바다에 사는 고래야. 넌? 고래? 난 뽀롱뽀롱 마을에 사는 뽀로로야. 수영을 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 저런, 내가 도와줄게. 정말? 진짜 빠르다. 뽀로로가 어디 갔지? 뽀로로가 없어져서 친구들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왔다. 저기 친구들이 있어. 그래, 잘 됐구나. 그럼 잘 가. 뽀로로다. 그래, 빨리 와.
날 데려다 줬어. 그랬구나. 고마워, 가야. 안녕. 잘 가. 뽀로로는 혼자서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 안녕. 안녕. 우와, 그게 뭐야? 새로 만든 잠수복인데 엄청 빠르다. 맞아, 맞아. 에이, 잠수복이 빨라봤자지. 뭐라고? 그럼 시합해 볼래? 좋아, 실력을 보여주지. 뽀로로와 에디가 수영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저기 공 보이지? 저기까지 먼저 가면 이기는 거야. 응. 준비. 출발! 아! 아자! 핫! 에디 출발을 안 해? 천천히 가도 돼. 후, 이제 출발해 보실까? 아! 기다려라, 뽀로로. 가자! 넘어져 갈게! 내가 이겼지? 이럴 수가. 대단해! 어때? 정말 빠르지? 어차피 잠수복 없인 수영도 못하면서. 뭐라고? 맞잖아. 얘들아. 쟤, 수영이 뭐 별거냐? 그럼 한번 해보시던가. 좋아, 내가 못할 줄 알아. 잘 봐. 그래. 간다. 무서운데 어떡하지? 에디, 뭐해? 맞다! 로디가 뭘 고쳐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다. 그치, 로디? 내가 언제?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가자, 로디.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아니야! 수영쯤은 연습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 에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뽀로로가 너무 심했어. 내가 뭘? 다음 날 친구들은 놀이터에 모였어요. 안녕, 로디. 안녕. 에디는? 수영 연습하러 갔어. 수영 연습? 응, 아침 일찍 나갔어. 에디 혼자 수영을? 우리 다 같이 에디를 도와주러 갈까? 그래, 그래. 뽀로로도 같이 갈 거지? 뽀로로, 넌 나한테 안 돼. 난 안 갈래. 에디가 연습해봤자지. 뽀로로! 에디는 수영 연습을 잘하고 있을까요? 괜히 시합하자고 했나 봐.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냥 집에 가자. 에디! 안녕! 무슨 일이야? 수영 연습하는 걸 도와주려고 왔지. 연습은 잘 돼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어. 그래? 그럼 우리도 들어가자. 그래! 저기... 어서 들어와! 얘들아, 난 준비 운동부터 좀 할게. 에디, 언제까지 준비 운동만 할 거야? 그래, 그만하고 들어와. 그게 아직 몸이 덜 풀려서. 그럼 일단 물 밖에서 연습하는 건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알지? 어? 발은 이렇게 하고 팔은 이렇게 해봐. 어? 이렇게? 에디 잘한다. 정말? 그럼 그럼 이제 물속에서 해볼까? 뭐? 그래, 이제 물속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직은 땅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빨리 물속에서도 해봐야지. 그래, 그래 가자. 잠깐, 아직 그게 에디, 이쪽은 안 깊어. 에디 괜찮아? 그럼 연습한 대로 해보자. 해보자. 괜찮아, 에디?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자. 에디는 늦게까지 연습했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에디, 늦었는데 우리 내일 다시 연습하는 게 어때? 그래, 배도 고프고. 그래. 그럼 내가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와, 신난다. 뭘 만들 거야, 루피? 샌드위치 어때? 좋아. 무서워서 그런 거지. 얘들아, 난 조금 더 연습할래. 너희들 먼저 가. 에디! 그래서 슈퍼 영웅은? 에디는 잘하고 있을까? 뭐야야! 크롱! 연습은 잘했어,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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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가 물속에만 들어가면 못한다고? 그럼, 그럼. 뭐?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그럼,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뽀로로는 에디가 걱정돼 바닷가로 갔어요. 에디! 에디! 뽀로로! 뽀로로! 살려줘요! 에디! 괜찮아, 에디? 뽀로로,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에디... 뽀로로 말이 맞았어. 난 잠수복 없인 안 되나 봐. 아니야! 이제 다시는 수영 안 할 거야. 아니야, 에디.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만들잖아. 수영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오로로. 우리 열심히 해보자.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에디. 수영 연습해야지. 그래.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아니, 아직 이게 먼저야. 그래. 이게 뭐야? 물이랑 친해지는 훈련이야. 이 정도는 무섭지 않지? 크랑크랑!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 다음 단계?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수영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나만 믿으라고! 그리고 이것도 있지! 크랑! 이것도 훈련이야! 단계야. 여기 들어가 봐. 크랑크랑. 괜찮은데?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재밌게 놀면 돼. 크랑크랑. 나도 질 수 없지. 에디도 이제 물과 조금 친해진 것 같네요. 다 왔다. 이제 들어가자. 저기. 바다는 아직 조금 무서워. 그래? 그럼 손 좀 줘. 뭐 하는 거야? 에디, 어서 와봐. 크랑! 이 위에 누워봐. 이렇게?
이젠 눈을 감아봐. 눈은 왜? 어서. 가, 가. 알았어. 그럼 가. 기분이 어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기분 정말 좋다. 그럼 이제 눈을 떠봐. 어? 가, 가. 손을 놓으면 어떡... 나 지금 물에 떠 있는 거야? 응, 그럼, 그럼. 우와, 내가 물에 떴다.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에디는 친구들을 바닷가로 불렀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에디의 수영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우와, 에디, 그래! 잘 봐. 뭐 하는 거니? 기다려보자. 어때? 아, 에디도 이제 물에 뜰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해, 에디. 내 말이 맞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용감하게 수영에 도전한 에디. 언젠가는 멋지게 해낼 수 있겠죠? 에디 구조 작전. 오늘은 에디가 우주선을 타는 날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녀올게. 에디 정말 괜찮겠어? 좀 불안한데. 걱정 말라니까. 난 걱정 안 해. 잘 다녀와. 정말 괜찮겠지? 물론이지.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해볼까? 카운트다운 10, 9, 8. 잘 다녀와야 할 텐데. 6, 5, 4. 자, 가자. 2, 1. 발사! 오호! 성공이야! 뭔가 좀 이상한데? 에디의 우주선이 고장 났나 봐요. 우주선이 바다에 빠졌어요.
에디가 위험에 빠졌어요. 에디 우주선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어. 어떡하지? 내가 가볼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갈게. 바닷속은 위험해. 그리고 난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 괜찮아. 넌 여기 있어. 조심해, 뽀로로. 조심해서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 뚜뚜, 가자! 가자! 에디 우주선이 보이질 않아. 아래로 더 내려가 보자. 어? 저기야! 바닥에 박혀있어! 다 왔어! 문 쪽으로 가자! 어? 으악! 상어야! 어? 우와! 무지 큰 물고기다! 안녕, 물고기야! 왜? 상어는 사나운 물고기야. 피하는 게 좋겠어. 그래? 알았어. 물고기들아, 다음에 보자. 안녕. 쫓아온다! 도망가! 뽀로로 왈트트가 안 보이네. 크랑크랑! 정말? 어? 상어들이 뚜뚜를 쫓아가고 있어. 뚜뚜, 계속 쫓아와. 어, 그래? 알았어. 야호! 뽀로로와 뚜뚜가 왜 안 나오지? 괜찮아야 할 텐데. 응? 어? 재밌다! 재밌어 할 때가 아니라고! 상어야, 저리 가! 이쪽에도 있잖아! 이런 상어들이 뚜뚜 주변을 둘러쌌어요. 저기 로디야. 자, 이 줄을 잡고 있어줄래? 이 줄을? 응. 나도 내려가 볼 테니까 아래서 줄을 당기면 날 끌어올려줘. 알았어. 푸비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 여러분의 귀염둥이 포비예요. 포비! 제 춤섬씨를 보여드릴게요. 토실토실 아기 돼지. 포비가 뭐 하는 거지? 뽀로로 뚜뚜. 엄마 돼지. 해리. 포비가 상어들 관심을 끌고 있을 때 빨리 애기를 구해. 알았어. 조심해. 뚜뚜, 가자.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감사합니다. 저기야. 어떻게 나가지? 에디! 어? 지금은 큰 물고기들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도 돼. 그래? 응, 지금 나갈게. 에디가 우주선에서 나와 뚜뚜에 탔어요. 자, 그러면 이번 노래는? 모두들 어떠셨나요? 뚜뚜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 춤과 노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로디! 보비가 신호를 보냈다. 양차! 안녕! 자, 자, 내 손 잡아. 고마워, 로디. 뭘?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얘들아! 우리 돌아왔어! 구해졌어. 나보다는 뚜뚜가 많은 일을 했어. 고마워 뚜뚜. 아니야, 뽀로로와 보비가 도와줘서 애들 구할 수 있었어. 아니야, 오히려 로디가 날 구해줬어. 난 줄만 당겼을 뿐이야.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애들을 구한 거야. 다 에디의 우주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어요. 햇볕이 따뜻한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다른 데로 가보자. 아, 여기가 좋겠다. 됐다! 이번엔 좀 잡혔으면 좋겠다. 걸렸나? 깜짝 놀랐네. 어? 상어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래, 그만 돌아가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잡혔어. 상어들이! 온통 상어들이야! 왜 저러는 거지? 우릴 잡아먹으려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 이리 나와. 쓰리, 그만, 그만. 왜 하필 나냐고. 그래, 그래, 잠깐만. 그럼? 살려주면 안 돼. 그럼 게임으로 결정하자. 우리가 이기면 살려주고 네가 이기면 잡아먹으면 되잖아. 게임? 상어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표 선수는 뽀로로야. 무슨 게임이냐? 가위바위보로 해. 가위바위보. 뽀로로가 이겼어요. 우린 그만 갈게. 안녕. 안돼. 한 번 더 해. 이번엔 내가 문제를 내고 너희가 풀어. 답을 맞추면 보내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겠다. 다음 중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백고, 2번 여우, 3번 펭귄. 설마 그냥 1번 백곰 아닐까?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 좋아한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맞아! 내 말이야! 내가 이겼으니 친구들이 위험해요. 나도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해. 게임 끝났어. 그거보다 입 좀 놔줘. 아, 미안해. 이야, 이거 감히 나한테 덤볐다 이거지. 다들 각오해라. 안녕. 안녕이고 뭐고. 안녕. 이 녀석도. 로디는 상어를 타고 노는 걸 좋아하는군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어와 로디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